알려드립니다. 캡처한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바지 같은 거를 추천할 때 제 유튜브 영상 반바지 영상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바지 같은 거를 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반바지입니다. 여러분 팬티 아니에요. 반바지 같은 거를 살 때 주의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캐주얼하고 싼 티가 나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입거나 산책할 때 입거나 그렇게 입는 거거든 이런 바지들은. 근데 이분처럼 이런 식으로 포멀하게 댄디하게 셔츠를 넣어서 입을 때는 토티 안에 호피 아니야. 호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댄디하게 깔끔하게 넣어서 입을 때는 이렇게 고무줄 있는 바지라던가 여기 셔링 잡혀가지고 여기 주름 잡히는 바지 되게 지저분해 보여.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허리 띠라인 있잖아요. 허리 띠라인이 잡혀있는 바지를 사는 게 맞아. 그것 때문에 일단 이건 너 입이 안 이뻐 보이는 거고 바지 자체가 너무 캐주얼하고 너무 싼티가 나는 바지거든? 그래서 이런 좀 포멀한 룩에는 좀 뭔가 좀 싼티가 난다? 이거 바지 자체가 아쉽습니다. 이거 요 느낌. 여기 요 느낌 자체가 너무 좀 싸 보여요. 그래서 안 이쁜 것 같아. 그래서 안 이쁜 것 같고 그 다음 거를 보면서 얘기해드리자면 이런 거는 청바지랑 입어요. 왜 다 슬랙스랑만 입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 제가 올렸거든? 옷 못 입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블랙진을 안 입어. 왜 블랙진을 안 입는지 모르겠거든? 죄다 보면은 이런 면바지 뭐 이런 슬랙스 이런 거랑만 입어. 이런 면반바지 저걸 내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진짜 제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못 입는 분들은 가장 기본 바지가 블랙진이라고. 이런 거는 그냥 블랙진이랑 입어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입은 코디 전체적인 느낌이 그냥 좀 뭔가 너무 슬랙스랑 면바지를 좀 고집하는 느낌? 좀 캐주얼한 느낌에는 블랙진만한 게 진짜 없거든? 그래서 블랙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셔츠 같은 거 사지 말고 블랙진 먼저 사요. 블랙진 바지가 어색해? 제가 나눈 방법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거든? 나눈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유튜브 영상을 딱 찍어요. 그리고 아이템 리스트 사이즈별로 다 적어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 자켓은 몇, 바지는 몇 이렇게 다 적어준 다음에 당첨자를 두 명씩 뽑는 거야. 한 영상에서 두 명, 그 다음 영상에서 두 명 이런 식으로 두 명 나눠서 뽑아가지고 그 먼저 뽑힌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가지겠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가지겠죠?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도 직접 고르니까 뭐 나중에 받았을 때 안 맞는 경우도 없고 되게 그게 깔끔하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번에 다 보내는 건 좀 힘들거든. 그래서 한 번에 두 명씩 이런 식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일단 두 명을 뽑았고 앞으로 그 영상에서 또 두 명 뽑은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에서 그렇게 두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려고. 그레이님 좀 뭔가 아메리칸 캐주얼 좀 그런 느낌이신 것 같네요. 좋은데? 잘 입으시네. 이분은 제가 말했죠. 이분은 그래도 좀 뭔가 트렌드도 어느 정도 아시고 옷에 대한 좀 감각이 있는 분이시거든? 이렇게 요즘 이런 모자를 많이 써요. 맞죠? 그거는 뭐 그런 거고 그냥 아메리칸 캐주얼? 딱 그 느낌으로 되게 잘 입으시는 것 같아. 근데 전통파 아메카지는 아니고요. 조금 살짝 스트릿한 감성이 섞여 있는 것 같거든. 뭐 이런 신발 선택도 진짜 전통 아메카지라면은 여기다가 뭐 이런 뉴발 신발보다는 부츠라던가 뭐 파라부트 이런 걸 신겠지만 더비슛 이런 걸 신겠지만 뭐 로퍼 같은 거 아니면 근데 여기다 이렇게 운동화 신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분은 조금 아메카지인데 좀 이렇게 좀 캐주얼 스트릿한 느낌이 섞여있는 그런 느낌으로 잘 입으시는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명예 정당에 옮길만 합니다. 다 잘 입으세요. 다 잘 입어. 이분은 제가 그걸 옮겨드릴게요. 명예 전당으로 옮겨드릴게요. 여러분들 코디할 때 참고하라고 제가 이런 거 따로 만들었거든. 패션왕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패션왕이 막 진짜 와 옷 개잘 입었다 야, 이 사람 개쩐다
그런 것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잘 입고 여러 그냥 옷 못 입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 다 옮겨놓는 그런 자리니까 편안하게 보면서 참고하세요. 이분은 되게 아메리칸 캐주얼 좀 그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좀 스트릿 감성 섞어서 좋아요,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피드백 드릴 게 없습니다. 김치까지. 그 다음 분 이빨린 하마님. 허허, 이런 분들이 참고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방금 전분 거 참고를 해야 돼. 일단은 73. 일단은 이분은 업사이징 해서 샀다고 했는데 업사이징 무조건 잘하셨고요. 지금 이거 제가 신발 같은 거 살 때 오버사이징 하라고 하잖아. 오버사이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신발 터질 것 같거든? 이거 확대, 이거 취소. 지금 신발 반스 이거 터질 것 같아요. 되게 안 예뻐. 이게 남이 보기에도 안 예쁘고 님이 이렇게 내려봐도 안 예쁠 거야. 이렇게 너무 벌어졌어요. 이거 진짜 안 예쁜 신발이거든? 가장 이상적인 신발 핏은 여기다가 반스 쳐봐요. 반스 그냥 들어가봐. 반스를 들어가서 가장 이상적인 기본 핏은 이런 데에서 뜨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델들이 신은 거, 이런 모델들이 신었을 때 나오는 핏이 그냥 기본적인 그냥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 신발 끈을 묶었을 때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거의 막 터지려고 해. 이러면 되게 안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 길이가 막 260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발이 막 터질 것 같으면은 무조건 오버사이징해서 최소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진짜 이게 그냥 이상적인 그거고 저는 여기서 더 오버사이징 하는 걸 추천하지만 그거는 일반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오버사이징 해야 돼. 너무 안 예뻐요. 신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그냥 안 신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신발은 너무 발이 작아 보이거든. 더군다나 상체 덩치도 크고 팔뚝도 있고 덩치도 큰데 신발은 거의 무슨 여자 신발 그냥 엄마 신발 신고 나온 것 같아요. 신발이 일단 너무 안 예뻐. 그냥 코디는 그냥 무난하거든. 무난한데 이래가지고 너무 안 예쁘고 그리고 또 이게 티셔츠가 너무 길어요. 이럴 때는 넣어서 입어야 되거든. 이 정도 세미 오버핏 정도는 넣어서 입어도 충분히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넣어 입어야 되고 너무 이렇게 입으니까 다리도 짧아 보이고 뚱뚱해 보이고 발도 그냥 작은 거 너무 안 예뻐 보여. 그냥 어떤 건지 알겠죠? 어떤 것들을 고쳐야 하는지 알겠죠? 그냥 이거는 넣어 입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넣어 입어야지 덜 뚱뚱해 보여. 이런 식으로 그냥 뚱뚱한데 다 빼어 있고 바지도 이렇게 긴 바지 입고 하면은 더 살쪄 보여. 이거는 넣어 입는 게 그나마 좀 좀 날씬해 보입니다. 넣어서 입으세요. 넣어서. 공대 새내기 데일리룩 피드백 부탁드려요. 이분 되게 마르셨다. 같이 볼게요. 되게 깔끔한데 근데 깔끔하신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차코 샌들 뭐 좀 그런 느낌에다가 뭐 청바지 흰티 이런 에코백 되게 무난하고 깔끔해서 1번은 피드백 해드릴 게 없고 2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2번은 어디가 어색해요? 2번도 좀 제가 봤을 때 어색하거든? 여러분이 봤을 때 2번은 어디가 어색해요? 레거시 수영모자 써도 돼요. 저 이거 제가 예전에 추천을 했던 거거든? 이게 개좋은 게 뭐냐면 이거 런닝할 때 쓰기 되게 좋아. 이게 런닝할 때 썼다가 그냥 런닝할 때 쓰면은 땀 막 흘려서 다 젖잖아요. 그냥 물 바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빨아도 돼. 이거 되게 좋아요. 이게 원래 나이키 그 테니스 그런 소재로 나온 거라 원래 운동용으로 나온 거라 변형 같은 건 없어. 막 세탁기 돌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빨래 하면은 손빨래 하면은 변형 하나도 없고 되게 좋아요. 일단 이분 코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냐면 바지가 아니야. 어깨 라인 다 좋아요. 어깨 라인도 좋고 핏도 좋은데 바지가 조금 좀 그래요. 바지도 그렇고 신발도 좀 아쉽다. 이게 이 위에 거는 제가 그런 말을 왜 안 했냐면 티셔츠잖아요. 티셔츠에다가 에코백 같은 거 매칭하고 여기 가슴 쪽에 이런 로고가 있는 티셔츠라서 좋아요. 그냥 바캉스 룩, 그냥 여름 룩 그런 룩에 시원해 보이고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봐봐 위에가 상당히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나온 디자인이에요. 인정하죠 여러분?
이렇게 티셔츠인데 이런 식으로 V 라인으로 여기 4개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소재도 좀 뭔가 셔츠 소재? 그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근데 바지에 워싱까진 괜찮거든? 디스가 이상해요. 디스가 없는 바지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신발도 아닙니다. 바지랑 신발이 너무 캐주얼해서 상의랑 따로 놀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위에 거는 괜찮았거든? 요거는 좋았어. 그냥 캐주얼한 느낌으로 좋았는데 이거는 이 조합에 이 상의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맞아요. 이것도 안 맞아. 친구야, 지금 이게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옷을 잘 입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거든요. 옷을 잘 입는 분들이라면 그게 미니멀한 아이템이랑 스트릿 아이템을 섞어서 입어도 되는데 솔직히 본인이 옷을 잘못 입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의 컨셉, 지금 이거는 캐주얼 바캉스잖아요. 캐주얼하게 잡았으면은 상의 캐주얼, 바지 캐주얼, 악세사리 캐주얼, 신발 캐주얼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미니멀한데 캐주얼 캐주얼 하니까 안 어울리고 미니멀한데 이건 좀 아메카지 느낌이 나는 카키 색깔 몇 마디잖아요. 이것도 되게 어색해요. 이런 게 그냥 옷을 잘못 입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캐주얼, 캐주얼, 캐주얼 이런 식으로 코디를 다 맞춰야 돼. 아무튼 뭐 이렇게 중간에 이거는 그냥 슬랙스랑 입어요. 슬랙스 이거랑 입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 좀 아니면은 깔끔한 뭐 데님 같은 거 있으면은 깔끔한 데님이랑 입고, 신발이 제가 봤을 때 이거 있네,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냥 휠라라도 상관이 없거든. 휠라가 좀 그러긴 한데 휠라가 좀 그러긴 한데 차라리 이흰 스니커즈를 신어요. 이 태발을 신지 말고. 그게 아쉽습니다. 잘 입고 싶어요. 무슨 옷 입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옷 스타일 딱 정하고 싶다고 합니다. 안 돼. 일단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했단 말이거든. 이런 식으로 다리가 이렇게 완전 안 예쁘진 않네. 아, 근데 좀 이렇게 이거 지금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양말 올려서 신는 느낌 뭔지 알거든? 스니커즈에다가 양말 올려서 신는 느낌 뭔지 아는데 다리 두꺼운 사람들은 안 예뻐요. 다리 두껍고 좀 퉁퉁한 느낌이 나는, 이분은 좀 뭔가 다리가 여기 알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 보이거든? 이거 안 예뻐. 이렇게 신으면 안 예쁘고, 이거는 진짜 마른 분들이라던가 다리 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어야지 어울려요. 이거는 되게 안 어울립니다. 이렇게 입지 말아요. 이렇게 입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아메카지 느낌이랑 스트릿 느낌 섞어서 코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조화가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섞어서 입지 말고, 이렇게 좀, 아, 이건 아메카지 느낌인데 좀 신발이 좀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뭐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어. 이게 봐봐, 이렇게 뭐 이거 뭐 추리닝 바지 뭐, 근데 상의는 좀 캐주얼 아메리칸 캐주얼 좀 그런 느낌. 이렇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분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통일을 해서 가야 돼. 캐주얼로 갈 거면 캐주얼로 가고, 제가 봤을 때는 캐주얼로도 잘 입는 것 같지가 않고 스트릿으로도 잘 입진 않아요. 그냥 티셔츠에다가 반바지에다가 신발이잖아요. 잘 입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냥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를 정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캐주얼 쪽이 나을 것 같거든. 캐주얼 쪽이 왜 좋냐면, 제가 딱 말해드릴게. 캐주얼 같은 게왜 좋냐면, 지금 저는 아까 아메카지 느낌이 있었죠? 아메카지가 뭡니까? 아메리칸 캐주얼의 일본식 발음의 약자예요. 그게 별거 아니야. 그냥 캐주얼로 입은 다음에 악세사리만 이런 거 들어주면 돼. 이렇게 그냥 아메리칸 캐주얼스러운 악세사리를 들어주면 되거든? 그러면 그게 뭐다? 그게 아메카지다. 아메카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캐주얼로 입은 다음에 이렇게 그냥 아메카지스러운 아이템을 착용을 하거나, 모자를 뭐 비닐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캡 같은 걸 아메카지스러운 걸 쓴다거나, 아니면은 스트릿을 입고 싶으면 캐주얼로 잘 입고, 그다음에 악세사리 한두 개 정도만 스트릿적인 거를 추가하면 되거든? 저분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옷을 한 스타일도 잘못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스타일 입지 말고 일단은 그냥 캐주얼 기본 스타일만 잘 입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자기의 색깔을 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일단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이거 안 어울려요. 양말 올리는 코디는 개인적으로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주얼 잘 입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다른 거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가는 게 좋아. 캐주얼 그게 옷 코디하는 게 솔직히 그냥 진짜 기본만 알면 되거든? 기본만 알고 감만 잡으면은 캐주얼 잘 입으면 거기다가 그냥 아우터를 좀 스트릿한 걸 걸친다. 그럼 스트릿이 되는 거고요. 캐주얼하게 잘 입고 그냥 뭐 아우터만 아메카지 걸치고, 아뭐 그냥 액세서리만 미니멀한 거 걸치고, 그러면은 미니멀이 되는 거고 스트릿이 되는 거고 아메카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캐주얼 잘 입는 사람들은
나 다른 스타일도 다 잘 입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분은 뭔가 스타일이 좀 뭔가 어떤 느낌을 뭐 추구하시는 줄 알겠는데 그냥 다 어중뛰고 잘 입는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 여팬님. 그래요. 이분은 되게 그냥 깔끔하게 잘 입었잖아요. 이분을 예로 들어드리자면 그냥 여기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가방 있잖아. 이거랑 그냥 비니 같은 것만 쓰면 그게 아메카지라니까. 지금 여기 엑셀시오에다가 청바지에다가 여기 티셔츠 아카키색 컬러에다가 여기다 그냥 비니 쇼비니 같은 거 쓰고 가방 있잖아. 이거 들면 그냥 그게 아메카지야. 그게 아메카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스트릿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들이 그냥 기본만 잘 입으면은 거기서 조금만 변형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것도 봐봐. 그냥 기본이잖아요. 이 목걸이만 제외하면은 그냥 기본 룩이잖아. 기본 남친 룩인데 목걸이를 좀 더해서 살짝 좀 요즘 입는 좀 미니멀 느낌? 좀 그런 완전 미니멀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 기본 캐주얼 입으면은 다양한 스타일을 다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깔끔한 뭐 남친 남자 이분은 잘 입네요. 그냥 뭐 아메카지 스타일로도 잘 입으시는 것 같고 캐주얼로도 잘 입고 깔끔한 남친룩 스타일로도 잘 입어서 이게 그거라니까. 캐주얼로만 잘 입으면 요런 액세서리 더하고 이게 딱 그거야. 이런 가방 더하고 이러면은 아메카지고 그게 스트릿이고 그거라. 이분 같은 경우는 피드백 해드릴 게 없어요. 다 아이템 컬러 매칭도 좋고 액세서리도 깔끔한 룩에 후리한 이런 염주 같은 거 하나도 되게 잘 맞는 것 같고요. 샌들도 되게 잘 선택을 하시고 이분은 진짜 피드백 해드릴 게 하나도 없어. 다 너무 잘 입으셨어요. 이런 거는 그거 옮겨드립니다. 그 어디냐 지금 옮길게요. 그 패션왕 쪽에 옮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고서 참고하면 돼요. 그냥 뭐 대단한 스타일을 참고하지 말고 막 옷 잘 못 입는 분들은 막 GD 스타일 막 진짜 막 인스타그램 가면은 옷 특이하게 희한하게 잘 입는 사람도 있잖아. 막 제가 인스타그램 가면은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막 이런 식으로 찍으면서 막 신발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막 이런 식으로 찍고 희한하게 입고 막 담배 막 피면서 막 이러고 찍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안 돼. 그런 걸 보면 안 되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캐주얼하게 잘 입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걸 보고 그 캐주얼을 잘 입은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 포인트만 바꾸면은 여러분들도 뭐 아메카지 입을 수 있고요. 스트릿 입을 수 있고 트렌디한 스타일들 다 잘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희한하게 잘 입는 사람들은 나중에 캐주얼 잘 입고 참고할 때 보시고 지금은 그냥 이런 분들 거 보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도 못 입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만 입고서 다른 쪽으로 가면 돼. 처음 올려요. 타지비님. 허허. 브라질인가요? 이거 브라질 팀을 응원하시는 분인가? 브라질? 이거는 일단 이 팔찌는 패션 아이템이다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건 진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진짜 9년 전? 10년 전? 아니다. 아니야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4년 전? 15년 전에 그 나이키에서 고무밴드 나왔던 게 있거든? 그때 찾던 그런 거야. 이거 왜 하지? 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팔찌 하지 마요. 이 팔찌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지 말고 가방도 너무 원색이야. 너무 원색에 터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잘 못 입는 분들은 원색 사지 마세요. 이렇게 아이템 원색을 사면은 코디도 안 예쁘고 코디도 나냐고 차라리 그냥 잔스포츠 검정색이라던가 회색이었으면 그냥 무난했을 거거든? 가방 이렇게 칙칙한 그런 무채색 코디에다가 노란색깔 초록색이 너무 뜬금없어요. 진짜 띠용이야 띠용. 가쁜 띠용. 이건 액세서리가 활용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아까 이분 봐봐. 적재적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시계를 차고 이런 염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방 이런 걸 들라는 거야. 이런 건 사지 마세요. 잘 못 입는 분들은 제가 괜히 원색 아이템을 추천 안 하는 게 아니야. 샤오미 밴드? 안 돼요. 가방 이스백 3만원?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검정색이나 검정색으로 사. 진짜 옷 잘 못 입으면은 처음은 무채색으로 사는 게 맞아요. 진짜 그게 정답이야. 무채색이라던가 무난한 거. 괜히 무난한 게 아니거든. 무난한 게 괜히 무난한 게 아니라